레슨 5. 자, 본 수업의 출처는 동아출판사입니다.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예. Here we go. Attention. 주의, 주목. Several. 몇몇의. Particular. 특정한. 예. Crew. 팀. 무리. Try. 부족, 종족. Breathe. 숨쉬다. Hire. 고용하다. Support. 돕다. 지원하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 아, 예. Here we go. Attention. 주의, 주목. Several. 몇몇의. Particular. 특정한. 예. Crew. 팀, 무리. Tribe. 부족, 종족. Breathe. 숨쉬다. Hire. 고용하다. Support. 돕다, 지원하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 Lesson 5, Crossword Puzzle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가로풀이 힌트가 있고 또 세로풀이 힌트가 있어요. 자, 가로는 그렇죠. 1번, 6번, 그 다음에 8번,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가로부터요. So to take air into your body and let it out again.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당신이 몸 안으로 공기를 take air 들여보내고 let it out again 다시 그 공기를 let it out 바깥으로 내본다는 거죠.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숨쉬다 이런 뜻이겠죠? 자, 숨쉬다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숨을 쉬다. 그렇죠. B로 시작한 단어가 있죠. 그렇죠. breath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펠이 둘, 넷, 여섯, 일곱. 일곱이네요. 자, 봅시다. breathe. 그렇죠. 맞죠. breathe. 오케이. 자, 다음 6번이요. How many students blanked? For the English class. 자, 몇 명의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등록했나요? 등록하다. R로 시작하는 등록하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Register. Register. 스펠이 어떻게 되죠? R-E-G-I-S-T-E-R. 자, 이쪽에서 한 번 더 써볼까요? R-E G-I-S-T-E-R 맞네요. Register 등록하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영어 수업에 등록했나요? 이런 말이에요. 8번은 영영 의미네요. A group of people 일련의 사람들인데 to particular skill 뭐예요? 어떤 특정한 능력 특정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한대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일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팀 또는 승무원 또는 어떤 그런 일하는 조직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네 철자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crew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crew 예, 네, team 이런 뜻이죠. team 1. 자, 10번이요. A pug. Pug is a blank kind of dog. 예, 네, kind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를 지칭하겠네요. 특정 종류, 특별한 이런 말이네요. 특정한. 자, 그럼 아까 나왔어요. 사실 우리 가로풀이 힌트 중에서 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파티 particular, 그렇죠? 자, 한번 써봅시다. party, 그냥 AR, 그렇죠? 특정한, 특별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새로 프린트를 또 봅시다. 새로 프린트는 2번, 그렇죠? 2번, 그리고 3번. 그렇죠?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여기 5번이죠. 5번. 5번 길어요.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번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봅시다. 자, 4번, 2번부터 볼까요? 달성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성취하다. A로 시작하는 달성하다, 성취하다가 뭐 있을까요? 그렇죠? Achie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 V. Achieve. 써볼까요? A, C, H, I, E, V, E. Achieve. 그렇죠? 그 다음에, Improve는 무슨 뜻이에요? 고용하다 이런 말이죠. 고용하다. 여기 3번에 네 가지 철자로 시작하는 고용하다. H로 시작해요. 예, 그리고 중간에 R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Hire. H I E. Hire. 고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Employ랑 같은 의미예요. 자, 4번. A group of people. 일련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have their own name.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뭘 갖고 있냐면, ways of living. 예,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 자, 우리가 어떤 자신의 고유한 언어가 있고,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종족이라고 해요. 종족. 그죠? 종족. 자, 그 다음에, 우리 종족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tribe란 단어가 있어요. I, B. 그렇죠? 두 번째 R이 있으니까 맞겠죠? T-R-I-B-E. tribe. 종족입니다. 자, 5번 봅시다. We have to pay blank to the speaker. speaker는 화자죠. 말하는 사람. 우리는 화자의 말에 집중해야만 한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집중하다, 주목하다. 그래서 우리 수고로 pay attention to 하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거. attention. T-T-N-T-I-O-N. 요, 써봅시다. A, T, T, E, N, T, I, O, N. Attention. 주목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to say that you agree.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그룹이나 또는 어떤 아이디어에 동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의를 나타내는 말.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다, 이럴 때 S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R, 그리고 하나의 더 힌트를 주면 T로 끝납니다.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SU, P, P, O, R, T.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 그룹 또는 생각에 동의를 나타낼 때 쓰는 말, support입니다. S U P P O R T. 그렇죠? 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은 목표, 목표라는 단어가 있죠? 목표. 목표라는 단어 A로 시작하는
아니죠. 여기 T, 요 앞에 T가 있습니다. T, 그죠? T로 시작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예, target입니다. target. 예, target. T-A-R-G-E-T.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써봤는데요. 우리가 쓴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자, 정답을 확인하면요. breathe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register, 등록하다. 그 다음에, 선언, 팀원, 그렇죠? 승무원. 그 다음에, 특정한, 특별한, particular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또 세례를 봅시다. 세로. 자, 세례 보면 그죠? 2번. 무엇을 달성하다, 이루어내다, 성취하다. 그래서 achieve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 employ랑 같은 뜻인 hire, reach. 그다음에 어떤 종족, 저 언어와 문화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과 언어를 갖고 있는 일련의 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그다음에 5번은 여기 무엇을 주목하다, 집중하다, 그래서 pay attention to, 그래서 attention.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뜻에 아이디어에 동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 support, 지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9번 있죠? 어떤 목표를 나타내는, 예, target, 예, 목표 또는 목표물을 가리키죠? target.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과의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풀 때도 이렇게 완벽하게 쓸수 있도록 단어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Lesson 5, World Power. 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보면 Direct, 그렇죠? Direct. 그다음에 Visible, Formal, Bright, Possible, Patient. 그래서 앞에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들의 prefix, 그러니까 접두사죠. 예, in을 붙이거나 또는 im을 붙이면 예, 반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direct에서 indirect로 하면 예, direct는 붙이셔요. 예, 물론 동사로 이 direct가 무엇을 지시하다, 감독하다는 뜻이지만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예, 직접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indirect 하면 예, 간접적인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visible 하면 볼수 있는 이죠 뜻이. 근데 invisible 하면 예, 볼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 돼요. formal 하면 우리는 이건 예, 공식적인 뜻이지만 informal 하면 예, 비공식적인, 공식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마찬가지. polite 하면은 우리는 공손한 이런 예의 바른 뜻이지만 impolite 하면은 반의어가 돼서 공손하지 않은, 무례한 이런 뜻이 되고, possible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가능한이지만 impossible 하면 예, 불가능한 이런 뜻이 되죠. patient 하면은 인내심이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뜻이 돼요. 근데 impatient 하면은 참을 수 없는 조급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in이나 im을 붙여가지고 반열을 만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blank to get a table.
In the restaurant because it is already full. 문제예요. 아, to get a table. 테이블을 하나 잡는 것이 뭐뭐하다. In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네, 자리 잡기가 어떠하다. 왜냐하면, already, 이미 full. 이미, 레스토랑이, 음식점이 사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자리 잡기가 뭐하다? 예, 어렵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뭘 써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다가 예, 그렇죠.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Although라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알 거예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공기는 everywhere 어디에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쓰려면은 그렇죠. In visible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He is wearing a suit.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왜 정장을 입고 있을까요? Because he had to give a blank speech. 어떤 연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연설? 예, 네, 그렇죠. 있네요. 공식적인, formal. 공식적인, 공적인 연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답이 맞는지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Impossible, invisible, formal. 그래서 우리가 5과의 단어들을 한번더 살펴봤습니다.